이 시간 접근하기 좋은 종목 황매끼 통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목요일장 오늘도 AS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정말 여러 차례 수익을 안겨줬던 황매끼의 대표 효자 종목 피플바이오 함께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재관심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5%대의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바라보고 홀딩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뭐 오늘 지금 현재가 5%대고요. 아침에는 또 슈팅이 나와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아침 방송에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피플바이오에 앞서서요. 이 코너가 이제 황매끼 코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작진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이거 뭐 평상시 추천 종목 뭐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황매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것은 이제 황매끼와 찰전 맥점 중심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시키도록 그런 예정이고요. 지금 이게 한번 그 제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1개월 내에 포착된 종목들이에요. KG ETS가 무려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하이 J6스펙 45급 46% 대외스펙 한 뭐 39% 깨끗하게 쫙 이렇게 거의가 1차 2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엊그제 봤을 때 엔게임도 역시 황미께 포착한 거 우진, 뭐 동방아그로 이렇게 뭐 진 시스템 다 전점에서 포착하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통해서 KG ETS가 바로 황미끼가 포착한 게 여기 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미끼가 포착해서 불과 한 10거래일 만에 어제까지 100% 가까이 났거든요. 역시 저점 변곡점을 잘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황미끼는 무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피플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차례 황미끼 포착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회사라서 상장 초기부터 이거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제 치매가 결국 우리 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치매 관련주가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패치도 있고 그것은 좀 요원한 걸로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진단을 하는 게 어느 회사일까? 뭐 지금은 문진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바로 혈액을 통해서 이게 원래 이제 광우병 그거 때문에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좀 이제 더 발전시켜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공모가 대비 저평가돼서 400%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후부터 한 번도 제가 이 종목은 예 눈을 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알테오젠에 이어서 알테오젠 600%의 사나이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그거에 이어서 올해는 좀 제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마리마다 황미끼 포착해서 지금 제가 이 시간 소개시켜서 48% 수익을 했어요. 맞는데 오늘 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맥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기업 내용에서 보셔야 돼요. 최근에 뭐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은 왜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또 공교롭게 8시 좀 넘어서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오니까 뭐 종합병원 그런 데 이제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포착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은 오늘 27,000원까지 딱 갔어요. 전고점을 눌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엊그제 380억 제3자 배정하고 12를 발행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이 회사가 공모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이 이제 좀 이제 소진될 때잖아요. 왜? 지금 아직 뚜렷한 캐시카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해서 유력한 기관들 뭐 아이메크 코리아라든가 뭐 또 BNH인가 거기 뭐 투자회사라든가 좀 유력한 그 한양증권 그런 데 다 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자금의 숨통을 트였고 두 번째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키트 가지고 자꾸 이제 사업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또 자회사까지 설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꾸준히 관심을 두시고요. 주봉을 보아도
만약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오늘 전국적으로 살짝 누르긴 했지만 추세가 훼손된 거 아니고 좀 매콜하게 월봉을 보셔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27,000원대 뭐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만은 길게 보신다면 여전히 3만원대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피플바이오 여전히 3만원 선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점을 포착하는 황매끼가 어떤 종목을 찾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매끼매끼 황매끼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원풍입니다. 벌써 지난달부터 세 차례나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큰 수익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오늘 또 한 번 포착한 걸 보니 기회가 온 걸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지수와는 별개로 장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이언트 스텝 엔게임이어서 뭐 이제 또 뭐 대부분 종목들이 피플바이오까지 수익을 드렸는데 원풍이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드렸어요. 근데 원풍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시켜드려서 오늘 제 AS 겸 다시 편입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산업용 타포린, 즉 방수 원단하고 광고용 플렉스, 그러니까 아크릴을 그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원단을 60개국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 엄청 좋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1억 2천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88% 대폭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좋아요. 공항로에 빌딩이 있고요. 김포공항 나는데 그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주하고 옥천 그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또 그다음에 자산 가치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PBR이 한 배 정도예요. 현재 주가는 청산가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유보율도 1200%. 지난번 피플바이오도 무상증자라서 한번 주가 슈팅했는데 1200% 정도면 뭐 그런 개연성,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회사의 정책 결정이 있지만 뭐 무상증자 가능성도 엿보여요. 또 부채 비율도 17%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17%라면 거의 무차입 경영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봐도 음봉 4개로 주고 오늘 상승은 장악하는 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밴드 하단에서. 그다음에 이게 항상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죠. 이게 뭐냐면 노란색 부분은 바로 과매도 구간이고 이 과매도 구간, 즉 다이버지스 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 또는 완만한 상승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또 한번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한번 조금 매크로 볼까요? 주봉을 보셔도 정확히 20조선을 찍고 야음량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음선점은 또 다음 주 양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월봉을 보셔도 이번 달 거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선 준다 하더라도 다음 달은 또 예, 좀 양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좀 살아있다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6,600원 내외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는 7,500원. 바로 이 밴드 상단 전 고점이 되겠네요. 그다음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은 예, 5,5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종목 원풍 6,600원 선에서 매수 유효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